자, 이수페타시스가 올라옵니다. 이수페타시스는요, 또 지금 엔비디아 GPU의 어떤 뭐 핵심주라 그럴까요? 시장에서 한번 지금 시장에 두 가지 엔진, 2차전지와 반도체인데 이수페타시스를 보면서 그 흐름을 살펴볼 007660이네요. 007660. 이수페타시스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하는데요. PCB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단점은 엉덩이가 너무 무겁죠. 자본금이 632억입니다.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엄청 무겁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유 종목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부채비율이 104, 유보율이 267%. 요거는 우리 90년대, 2000년대 후반, 2000년대 후반 기업들이 재무제표가 대체로 이래요. 그때는 부채비율 144%다. 아이고, 부채비율 낮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참, 재무제표는 볼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너무 커서 웬만큼 해도 표가 안 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PCB인데, PCB가 여러 종류가 있죠. 심텍, 대덕전자, TLB. 자, 이런 다. 뭐 PCB 중에서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요거는 이제 메모리 모듈 쪽이고요. 뭐 신태 대덕전자는 기판, 서브스트레이트, 뭐 요런 쪽. 뭐그 외에 여러 종류를 합니다만 이 회사는 MLB, 고다층 MLB입니다. 주로 어디 쓰이냐? 통신이나 네트워크용. 요게 서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엔비디아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동안 구조조정 많이, 예전에 참이 회사 한심하다기보다 힘든 길을 많이 걸었던, 예전에는 이 앞에 계속 적자였어요. 계속 적자하다가 2022년부터 지금 되고 있는, 이게 이제 사업할 맛인 것 같아요. 계속 적자 보고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호황이 왔을 때, 이렇게 떼돈을 버는. 자,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MLB 중에서도 12층에서 18층을 이제 중다층. 이게 MLB라는 게 많이 쌓아 올리면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처지게 똑바로 잘 쌓아 올리. 이것도 나름 노하우입니다. 18층 이상이 고다층, 28층이 초고다층인데, 이스페타시스는 18층 이상, 고나 초고다층, 이 부분이 세계 2위 업체다. 그래서 2층에는 좀 방귀를 낀다. 개발적이죠. 그래서 높게 쌓으면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지금 되는 게이 서버 양이 이제 주목받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 때문에 AI 때문에 이제는 많은 양의 학습을 빨리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서버가 고사양화 되는 거죠. 고사양화 되다 보니까 서브에 들어가는 MLB 수요가 좋아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지금 주가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챗GPT 수혜 이렇게 했는데요. 이 주요 고객사 엔비디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는 뭐 나름 직접적 수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우터, 스위치, 서버 이런 것들이 다 서버 관련 장비들이다 보니까 여기가 고사양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고다층 MLB가 들어갑니다. 때마침 4 공장도 완공을 했고요. 공장 구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참 2021년까지만 해도 참볼것 없는, 제가 관심을 둘 이유가 없는 회사였는데 작년부터 확 달라졌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최근에 이 회사에 이수페타시스가 올라가는 그 배경은 이런 건데, 지금 시가총액이 어떻습니까? 이수페타시스가요? 지금, 아우, 1조네요, 1조. 신택이 어떤가요? 대덕전자 한번 볼까요? 대덕전자가 제일 큰데, 1조 3천억 하나요? 대덕전자가 1조 2천억인데, 야, 이수페타시스가 1조다. 아,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정도면 좀 발빠른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총 1조는 참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마침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윗꼬리가 생기는데, 재판단은 여기서 이런 내용이고, 자본금 규모, 자본금이 600억이 넘고, 액면가가 1000억이나 되고, 액면가 1000억인데 자본금이 600억이나 되고, 평범한 재무구조에, 물론, 엔비디아의 직접적 수혜주는 분명하나, 시총 1조는 좀 만만치 않지 않나 싶습니다. 제 판단은요. 그건 참고를 하십시오. 기업 내용은 중시를 하시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여차하면 익시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게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